당시에 이제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뭐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반응도 여러 가지고요. 일단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뭐 악수하는 건데 제목이 이러네요. 면박엔 패기, 악수엔 조롱.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면박을 준 사람한테는 패기 있다 그런 거고 악수한 사람한테 조롱을 한다는 뜻일까요? 이런 제목이 좀 달려 있는데 앞서 영상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하시는 분, 앉아서 한 분, 아예 안 쳐다보고 손만 내미는 분, 아예 손을 가리신 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쳐다도 안 보고 악수했다. 이른바 노루 악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뒷말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뒤에서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악수 일일이 청하고 들어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악수를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굉장히 사실 난 속으로는 좀 분개를 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흉내내기, 신용하기, 이미테이션 쇼를 멈추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의식의 발로입니까? 느낌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자. 영상 나오는데 네분 패널께서 빠르게 자리하셨어요, 지금. 자, 우선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 이른바 이제 노루각수, 뭐 쳐다도 안 봤다, 근데 뭐 앉아서 했다, 그리고 아예 악수 안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외면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나왔던 장면 중에 노루각수 또 이제 노답 아, 노답. 대통령의 인사에 이제 답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국민들이 이 장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아예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근데 않아서 불참이었어요. 예,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은 어떻게 반응할까 해서 더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신사협정하고 대통령의 연설을 잘 듣겠다 했는데 사실은 신사협정이라고 해놓고 또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들어보라고 고함 지르고 했던 거는 이건 신사협정이 아니고 그냥 아재협정입니다. 시장판에서 아저씨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깬 그런 아재협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가지고 나는 대통령께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라고 장면이 있었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그걸 페이스북에 본인이 자진 신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옹졸함, 두 번째는 개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영상만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개딸들이나 일부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냐라고 아, 했겠죠. 아, 지금 저 모습인데, 네. 예, 뒷모습이라서 표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예. 손도 이렇게 흔들고, 고개도 살짝 이렇게 까닥이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 사실 이렇게만 했다라고 자진신고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옹졸해 보이고 개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잘 하셨으면은 제대로 악수했을 거고 반갑게 맞이했겠죠. 이 하나의 장면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1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민주당 의원들이 쌓인 게 있다 이 뜻입니까? 아니, 근데 국민과 대화 안 하셨잖아요. 도어스태핑 하다가 논란되니까는 기자들도 안 만나셨잖아요. 유가족도 안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아 무슨 본회의장에서 뭐 피켓팅을 두고 뭐 시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노루 악수 한번 제대로 안 했고 쳐다보고 악수 한번 안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0% 박스권이고요 부정평가가 60%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왔다고 반갑게 얼씨구나 이렇게 하면 예.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노룩으로 악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 분은 등 돌리고 악수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만두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식의 예를 들면 매우 권위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잘하시면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가워서라도 일어나서 악수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네. 아주 달라요. 예, 네, 뭐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악수한 거는 그 개인이 좋아서 그 인물이 좋아서 반가워서 악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와 국민을 바라보고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거부하거나 딴지를 예. 놓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예. 국민의 대표로서 서로 인사하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뽑아준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질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라니까요. 국회의원 지역구 한번 가보세요. 대통령 좋아하는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성천 선거 보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국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응징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악수를 하게 되면 예. 유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의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대 6이면 적어도 6 정도의 비판적 입장과 3 정도의 긍정적 입장만 가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모습 30%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 아니었나요? 그 정도 됐죠? 뭐. 알겠습니다. 야, 두 분 아주 치열하게 지금 약간 살짝 눈싸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공교롭게 두 분 다 한쪽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기는 과거 정부의 청와대 전 행정관. 아, 타이틀도 비슷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영상에서 김용민 의원 약간 뒷모습만 나왔잖아요. 마스크 쓴 상태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끝나고 나서 또 올렸어요. 본인이 뭔가를 밝혔거든요. 이거예요. 본인이 저렇게 뭐 피켓 든 사진과 함께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의 어떤 의견 또 하나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자 어떤 반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처가 재명이네 마을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일단 뭐 개딸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로 보이시는 분이 역시 김용민 언제나 최고 개혁 요정이요. 개혁 요정 응원한다. 최고다. 패기 넘친다. 막 환호를 하는 듯한 글을 써놨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게 있고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얘기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나고 이렇게 또 내려오면서 의원들이 악수를 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은 오랜만인 줄 알았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깜짝 놀라서 악수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어이없다. 뭐 저도 그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늘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왔던 것이고 뒤에 계신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조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평가는 여태까지 김용민 의원이 이제 보여왔듯이 적극적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뭐 박수 칠고 환호할 일이겠죠. 방송 개딸들한테 그 이뻐 보이려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과반 제1당으로서 대선에 들어오실 때 그냥 뭐 박수도 쳐주고 같이 뭐 이랬으면은 무례한 행동이죠. 야당 의원석을 찾아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은 더군다나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비아냥의 모습들은 저는 뭐 국민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반응 전해드렸고요.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공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이거 의도가 있을 건데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강성 지지층의 반응 나왔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은 뭐 이원욱 의원의 지적과 같이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게 딴 사람이 무슨 김용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밝힌 거예요. 본인이. 근데 예.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죠. 그걸 들은 사람은 없어 보이니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살짝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속으로 조그맣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좀 그 말씀드리면 너무 유치해요. 아 유치하다. 이건 너무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호불호는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대통령은 그게 헌법과 법률상의 우리의 의무 내지는 관행 때문에 찾아서 내년도 우리 1년 쓸 예산안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예의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예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낮다 아니면 싫어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찾았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맞죠. 아니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뭐 논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국회를 찾아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거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면전에 내가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본인 스스로 밝히는 거는 사실은 뭐 아까 뭐 아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아저씨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평균 이하고 한마디로 그냥 유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평가가 이거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악수 장면을 쭉 전해드렸는데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악수를 열심히 잘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뭐 미소도 짓고 일어나서 하고 일단 그 의원들의 모습도 좀 주목받았는데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저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음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열심히 지금 저기 보면 저 계시잖아요. 저 한 분 저렇게 웃으면서 저거 노룩이 아니에요. 그냥 룩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조롱하는 이 글들이 있는데 이러예요. 이것도 역시 출처는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내년 총선 때 보지 말자. 아 이거 무서운 말인데 자존심을 상실한 작태. 그래서 마지막 아주 좋아 죽는다 팬클럽이냐? 아, 김주수 전 총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 정치가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이제 거의 선멸해야 될 적으로 보는 이게 괴멸도 아니고 선멸입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공화국의 어떤 이런 품격을 지키면서 예. 포용 정치를 했으면 저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과거의 독재자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에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이나 예의를 지켜야 될 그 장면에조차도 이제 그 감정이 묻어난 거고요. 민주당 구성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아쉽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저런 국회의 어떤 행사할 때의 관행들이 점점 무너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점점 무너지고 더 심해졌는데 그나마 이제 심사협정을 맺어가지고 비교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야유나 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제심도 발휘하고 뭐 피켓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 최근보다는 개선된 것도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민주당 내 지지자들 그룹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그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런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냉정히 그 국회의원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거는 개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 시스템이 굉장히 대결적인 걸 압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좀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을 마치 상대에 대한 굴복으로 보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서로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좋아 죽는다 팬클럽이냐 예, 예.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단 저는 말이에요. 저는 좀 지나치게 이제 너무 과장한 거죠. 내통 수준의 뭐 이적 행위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너무나 가슴이 뜨거우면 적을 이롭게 합니다. 좀 침착하게 정말 감정으로 할 게 예. 아니라 이성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를 본다면 예. 아, 저 정도의 서로의 간행은 인정해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 전 총장이 이게 군사 용어, 섬멸, 적마 이런 걸 쓰시면서 설명 좀 해주셨어요. 김영남 전원께도 똑같은 건데 짧게 저 악수 한번 한 의원들은 이게 봉견인가요? 이건 뭐라고 그럴 겁니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뭐 강성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예의를 차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뭐 화답을 해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유권자의 수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오히려 받을 것 같고 잠깐 뭐 야당을 탄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반길 수 없다. 반감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예. 아니 그런 논리라면 2017년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거의 3년 동안 내내 적폐 청산했어요. 그때 구속되거나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은 국회 입장도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안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일은 그 일인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듣는 게 맞겠죠. 아무튼 악수 한번 한 건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뒷얘기를 낳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민주당 걸 중심으로 나왔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인데 어제 사실은 시정연설 끝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뭐 이런 의견을 뭐 환담 때 전달했으면 이 정도 반응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당 회의 때 굉장히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연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원숭이 얘기를 하면서 막 묘사해서 하여튼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 아무튼 상황은 이랬어요 오늘.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만났고요.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인용을 했어요. 저 상임위원장은 지금 알려지기는 김태우 위원장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저녁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기에는 상임위원장 분들을 향해서 저녁 한번 하실까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일단은요. 이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면
술 한 잔, 저녁 요건데 일단 김종국 전 행정관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등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저녁에 하시면서 술 한 잔 하시면서 대화 좀 하시죠라고 제안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응할까요? 아니 한 번에도 좀해 주세요. 아 일단 해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받을 거냐 아니, 받을 거냐 했다는 전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전제로 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까지 좀 대화 좀 하자. 물론 그렇긴 한데 대화 좀 하자. 근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저는 또 이제 술은 좀 말씀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술 얘기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만납시다.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눕시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1.4%의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제성장률에다가 불안경 흑자가 진행된다는 건 경제 볼륨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세스펑크가 나는 게 60조 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 전 그런 차원에서 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십시다. 또 하나는 계속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문제랑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국민의힘 제가 볼 때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가,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 국민들의 7, 80%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 전 그런 차원에 좋다. 다 터놓고 이번 참에는 술 같은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좀 한번 방향을 잡읍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에서 왜 안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번에 최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이승환 전 행정관께 윤석열 대통령. 네. 어제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네. 향후에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뭐 저녁이나 이런 데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 이 제안과 이 대화의 물꼬가 지금 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작년 5월에 대통령께서 첫 국회 연설 하셨을 때도 대표부 만찬 제안하셨는데 민주당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시정 연설 작년 10월에 민주당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국회의장께서 그 위원장단 또 오찬 만찬 얘기하셨는데 예.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왜 대야제의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의하신 부분 화답하면 저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그 국회에는 여당 야당 말고 목욕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목욕당이요? 네. 아침마다 중진들이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좀 여야의 이 해묵은 문제들을 좀 이 옷 벗고 탕 안에서 풀어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좀 격이 없이 만나는 그러한 장들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또 그 상임위원장 분들하고 또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실로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앞에 파인그라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양옥 건물이 있습니다. 안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일가중에는 직원들이 라면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저녁에 이곳을 테이블을 싹 치우고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하시고 예. 그곳을 만찬장으로 쓰십니다. 굉장히 소박한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좀 대화 나누시고 하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다. 요 얘기를 인용해서 그런 상황. 근데 앞서서 또 이재명 대표는 술하고 뭐 밥 먹는 거는 친구들하고 하세요. 또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지난 때 한 번 또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술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분위기는 달라진 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일단은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